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옛날에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저를 저희 엄마가 7살 때부터 한 8년 가까이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모르고 가르친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그렇게 배울 만한 그런 게 있었기 아, 근데 엄마가 좋아해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걸 잘할수 있느냐를 봐야지. 엄마가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음악적 재능이 있다든지, 이제 요걸 보면 되죠. 전혀 없어요. 없죠. 그럼 그게 아닌 거지. 그냥 이제 해야 된다니까, 사회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에 보냈던 거예요. 재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거든. 부모의 재주가 있어야 돼. 부모가 말을 잘한다. 애도 엄청 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를 모르고 그냥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사회 환경이 지금 가르치시나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애들 다 학원 보내고 우리 애들도 피아노도 보내고 뭐 태권도 좀 보내야 되니까 그냥 그 맡게끔 보낸 거지 부모가 그 재주가 있어 그런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태교를 하는 당시에 아 내가 애를 낳으면 내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뒀더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겠네요. 내가 피아노 하는 게 너무 좋게 느꼈잖아요. 구천적으로라도 그럼 애가 바뀌어요. 아 재능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지금 지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내 진량이 차면 그럼 내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럼 애가 임신을 했잖아. 그럼 애가 그렇게 바뀐다니까. 왜?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 진량을 갖췄잖아요. 내가 사회에 빛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회를 이루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 그대로 안에 내 세포에 녹아내려 있거든. 그럼 내가 임신을 하면요. 그 생각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럼 애를 딱 놓으면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사회를 빛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분명히 이 애는 사회의 에너지를 받아먹고 성장하거든. 왜? 사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니까. 그렇게끔 성장을 해요. 그러면 자연이 거기다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갈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거지, 자연이 지금 뚝딱 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벌써 10달 동안 안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거라. 그럼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생각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냥. 중요한 결혼 딱 해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는 할 수도 있죠. 오해를 할 수도 있죠. 100일 안에 결정된다니까, 결혼해가지고 딱 만나가지고 100일 합궁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짧은 생각이고, 요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전부터 벌써 내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 요게 100일 동안에 이제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완전히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내 영혼 신이 하나가 탁 준비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딱, 요 집안에는 요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런 신이 하나 오면 되겠다. 그 주파수 맞는 신이 딱 오는 거죠. 주파수 저기 딱 걸고 있었네. 그렇죠. 땡기고 있었네. 그렇죠. 내 생각이 자연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움직인다는 거라. 근데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 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연이 그에 맞게끔 변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고약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세상이 발에서 오듯이. 그죠? 세상이 얼음을 겪듯이.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바뀌어요. 발에서가 안 온다니까. 이거 왜 발에서 사람들이 오느냐? 고약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 그럼 내가 우주를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거라. 누가? 내 생각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전부 다 내만 알고 지금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이렇게. 내 생각이 전부 다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지, 우주가 스스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주파수로 내가 씨앗을 하나 불러들인 거라. 누가 불러들였냐? 사람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잘못되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씨앗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바이러스가 툭 오는 거거든. 왜? 우리가 주파수를 땡겼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주에서는 바이러스가 안 오게끔 돼 있어요. 주파수가 안 맞거든. 근데 내 생각들이 전부 다 우주를 변화시켜요. 내 생각, 내말 한마디가 신들도 변화시키고, 이 우주 자체도 다 변화시켜요. 이 우주 통돌이 엄청나게 넓고 광활하잖아요. 이 우주를 변화시켜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다. 인간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가지고 이 우주도 변하고 신도 다 변화시킨다니까. 어떤 진량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이 우주를 다 변화시켜요. 신들도 다 바뀌게 만든다니까. 내 앞에 꼴통이 와도 꼴통도 다 바꾼다니까. 이게 진리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인 거예요. 진리를 갖춘 자. 세상의 모든 걸다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이 우주도 바꿔요. 우주가 하나님이잖아. 말의 에너지가 우주를 흔들어 놓는다니까. 변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대공사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들도 같이 하고 하나님도 같이 하고 우주 전체가 다 같이 하는 거라. 왜? 말 한마디가 나가면 우주는 어떻게 돼요?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 멘토님, 그거는 지금의 법보다 더 좋은 법이 나올 수,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나오던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인문 시대니까. 사람이 정법으로 살다가 정법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없어요. 그건 예. 없고. 정법은 천년공사라. 천년 동안 절대 정법보다 뛰어난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고 진리라.
인류 한 사람 스승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거든. 그 법을 우리 제자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사회 멘토로 하잖아요. 그 법을 잘 받아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내 실력을 채워가지고 사회에 쓰는 거거든. 스승님은 법을 내놓고 제자들은 그걸 갖춰가지고 사회에 뿌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절대 좋은 법은 절대 정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법이에요. 그 멘토님 저희가 왜 천배 확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죽고 나서 이제 천배 확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저희 그 애기들 보게 되면 애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흡수하는 그 흡수력이 성인의 몇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애기들이 그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있는 건가요? 깨끗하기 때문에. 애들은 말을 못해요. 3살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거든. 애들이 처음 와 독경됐을 때 엄청나게 깨끗하잖아요, 영혼이. 엄청나게 깨끗하거든. 우리 처음에 그 인간이 되기 전까지는 좀 더 신들이었잖아요. 인간이 그 영혼이 신이나 독경돼가지고 동물에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때는 원소 에너지거든. 원소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한 번 더 유래하면서 육신을 받아오면서 전부 다 뭐예요? 영혼 신으로 바뀐 거거든. 그죠? 근데 영혼 신인데 이 애기를 올 때는 독경돼 올 때는 모든 지식을 다 지워지고 깨끗한 상태로 오는 거예요. 영혼들은 올 때는 깨끗하거든. 그래서 뭐든지 시작과 출발점 깨끗하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애로 또 독킹대가 왔을 때, 3살 때까지는 엄청나게 깨끗한 거라, 영혼이. 그래서 말은 못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애들은 그냥 보고 들리는 대로 다 흡수해요. 말을 못 하니까 쟤는 그냥 저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들이 모르면은 애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냥 보고 들리는 걸 그냥 환경을 다 흡수해버려. 100% 흡수한다니까? 1000%도 흡수할 수 있을 거예요. 티 없이. 근데 이게 어느 때 확장성을 띠느냐? 4살 때. 내가 지금 지식을 먹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뭐라 해야 돼? 3년 동안 있다들 하잖아요. 묵언하라잖아.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논리는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지금 자연의 법칙 진리가 들어오잖아요. 진리는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네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먹으라는 거라. 그게 3년이거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애가 태어난 거 똑같았거든. 애가 처음에 올 때 엄청나게 깨끗했잖아요. 내가 뭔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 왜? 지식이 안 내공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애는 말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신체적으로. 뭐 들어온 게 있어요. 뭐 말을 하지. 안에서 물리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접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근데 3살 때까지 내가 모든 환경을 다 쓸어 담았어요. 엄마가 맨날 나한테 씨부리잖아. 엄마 해봐라. 아빠 와서 퇴근을 아빠 해봐라. 나중에 좀 엄마 아빠 하면 그때는 또 뭐래. 엄마 사랑한다 해봐라. 막 오만 말로 다 씨부리거든. 그러면 얘는 그걸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엄마 잔소리 하는 거 뭐 엄마 아빠 싸우는 거 그냥 TV에서 뭘 하는 것까지 처음 다 들리거든. 귀로 다 들었지요. 눈으로 다 찍었지. 3년 동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한 거라, 지식 에너지를. 근데 언제 이때 물리가 터지느냐? 애는 4살 때 되면. 4살 때 되면 확장성을 띠기 시작하죠. 그래서 4살 때에서 7살 다르잖아요. 7살 되기 전에 애가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 엄마한테 궁금한 게 많고. 왜? 이때는 들은 게 있거든. 3년 동안 들어서 내 지식을 축적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라, 이제. 이때부터. 그래서 미국 4살이라 하잖아요. 4살 때부터 7살까지는 엄청나게 따라다니면서 묻거든, 엄마한테. 엄마 치마 자라 땡겨가면서 물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해? 묻고 쉰다고. 요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설거지 하다가 뭐 물어보면, 저 가라. 애 탁 쳐버린다고. 애는 이때 호기심이 막 발동할 때라. 왜? 안에 드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묻고 따야 되는 거거든. 얘도 따야 돼, 지금. 4살짜리가 지금 이게 뭔가 좀 따야 되는데 엄마가 안 따주거든, 지금. 그래서 자꾸 엄마를 쳐낸단 말이에요. 네가 뭐 이렇게 나중에 알아 된다고 쳐내거든요. 요때 교육이 결정되는 거라, 어느 정도. 와, 지금도 엄청난 게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흡수하라는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렇죠. 그건 알겠지만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죠? 조금 100% 어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아이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너무나 쉽게 이게 지금 확 풀리는 느낌이에요. 풀리죠. 왜 자연의 법칙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아. 그래서 아까 내가 깨끗하게 흡수하라고 했잖아요. 네. 최고의 단계가 깨끗하게 흡수하는 단계거든. 그때는 막 물기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깨끗하게 안 먹거든 이렇게. 애가 자라는 그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3살 때까지는 애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다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얘가 이제 확장성을 띠느냐? 4살 때부터 7살부터 계속 가면서 확장성을 띠는 거라. 이때 4살에서 7살까지 부모가 잘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면 애는 막 따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멘토가 지금 오신 분한테 따주듯이 똑같은 거거든.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3살짜리인 거라 지금. 그럼 3살짜리 와서 나한테 이제 쌓인 게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지. 멘토님, 요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물어보자. 그럼 내가 조곤조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막 따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 신랑으로 바뀌는 거거든. 애도 똑같은 거라.
3살짜리가 4살짜리 되니까 이제는 막 궁금한 게 막 생기는 거지. 막 먹은 게 지식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엄마한테 막 아빠한테 막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라. 그때부터 애가 막히기 시작하거든. 요게 평생을 갈 수 있어요. 4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요 영향이 평생을 갈 수 있다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4살짜리가 물어오면은 아, 좀 지식이 좀 확장성을 띠려 하는가 보다.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딱 앉혀놓고 조곤조곤히 얘가 뭐 알아먹든지 말든지 간에 이해되게끔 조곤조곤 설명해주면요. 애는, 이래 받아들여요. 왜 이해가 되느냐? 3년 동안 먹은 지식 에너지가 있거든. 이렇게 7살까지 몇 년 동안 내가 또 엄마가 잘 이해를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럼 얘는 지식이 엄청나게 확장성을 띠는 거라. 아까 말씀한 대로 1000배의 확장성을 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갈 수 있는 지식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이 원리를 몰랐거든. 쪼개난 게 뭐 안 와? 이러면서 톡 쳐냈다고. 바빠 죽겠는데, 마.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면서 다 쳐냈거든. 아빠는 또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 왜? 귀찮거든. 오직하면 미운 내 사람 말 생겼겠어요.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쪼개난 게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는 애가 다 쳐버리거든. 그럼 애는 그때부터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그때부터 막힌 거라, 애들이. 그래서 크면 자꾸 답답해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애들이 부모와 소통을 안 해요. 왜? 7살 때까지 엄마, 아빠들이 나를 다 쳐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부모와 소통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혼자 성장하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의 내공에 따라서 아이가 천배 확장성을 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 이 지금 나는 이런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 그럼 3살 때까지 어떻게 자라고 4살부터 7살 어떻게 자라고 또 14세까지 21세까지 어떻게 자라는지 딱 알았잖아요, 자리의 법칙을. 그럼 애를 대하는 게 다르죠. 애 있는 애에 대해서 3살까지 내 애 있는 데서 싸울 거야 남편하고. 그 환경 그대로 먹고 자라는데 욕을 하면 욕소리 그대로 들어요. 벌써 영을 스며들어서 그 깨끗하게 스며든다 하거든. 요 한마디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애기 안에 있는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잖아요.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흡수하고 있다니까. 지가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애 아직 뭐 지식이 다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다 담고 있어요. 깨끗하게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우고 다 그 담고 있어요. 이렇게 지식 에너지를. 근데 물론 3살 때까지는 기억을 못하죠. 4살 때부터 기억하는 거거든. 왜? 확장성을 띄어야 되니까.